ACCC 아세토코르사 김녀살이 그 4라운드 못 해놨어. 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타트 했습니다. 1그리디 스쿠테리아, 이것도 마사루 3그리드 샤나였는데, 샤나님 바짝 따라가면서 이거 사이드바이 사이드가 들어왔고요. 초반 스타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약간 컨테 이것도 사고 스쿠테리아님하고 컨택 사고 났었고요. 이러면서 세카입니다. 세카가 났어요. 역시나 세카 안 뜰 수가 없죠 여기. 그렇죠, 바로 세카가 뜨면서 샤나님이 꼴찌가 있었고요. 자, 앞차 추월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차들이 계속 좀비님 쭉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정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와중에 가장 선두로 빠져나간 차가 누구냐? 1등의 마사루. 약간 그런 스쿠테리아님과의 컨택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고, 그렇지만 1등이고 2등의 스쿠테리아. 1등이 순위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3등의 나초 한 개 더 올라왔고, 샤나님이 쭉 떨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4등의 재진이 9등에서 4등까지 놀랍게 올라왔는데요. 순간적인 폭발력이 폭발적인 그리드 상승입니다. 그리고 7그리드에서 마세님이 5등으로, 그리고 H팀이 한 개 다 떨어진 6등. 오토모티브 16그리드에서 7그리드까지 한방. 와, 멋져요. 윤님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강님, 강구름이죠, 강구름. 클라우드 강구름님 9등. 블루마루님이 10등이네요 지금 여기서 왜 사고 났죠? 사고 조심해야죠. 지금 세이프티카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차를 계속 빼줘야 되겠죠.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이런 사고 좋지 않습니다. 추월 금지입니다. 추월 금지고요. 순위 유지해주시고,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이런 추돌 사고, 선두 차량은 좋은 표현 아닙니다. 선두 차량 후근조리 해주세요. 자, 부두 때까지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오늘 코너가 서킷이 짧기 때문에 40km로 달릴게요. 선두 40km랍니다. 속도 조절 해주시고요. 세이프티카 속도 40km입니다. 40km입니다. 40km. 속도 조절 해주세요. 속도 조절. 지금 대부분 분들이 조금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으면 안 돼요. 세카 이번 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뒤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세이프티카 이번 랩에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뭐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좌우로 위빙 같은 거 하는데 그다지 도움은 안 돼요 사실. 여기 뭐 F1카도 아니고 뭐 박스카 이거 해봐야, 꼴랑 해봐야 온도 얼만큼 올라가겠습니까? 자, 오늘 세이프티카 해제되고 나서 그린신호 나오면, 자, 첫 코너 지나갈 때까지는 추월이 안 되니까, 자, 그린신호 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밟지 마시고 앞차 간격 조절하면서 1열로 달리시다가 저 코너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추월신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프티카 들어가고요. 세이프티카 들어가고요. 자, 그린입니다. 그린입니다. 자, 그린신호 일단 온 했습니다. 선두에 마사루, 스쿠테리아, 나초거든요. 오늘 과연 우승자 누가 가려질 것인가? 자, 1코너 빠져나오기 전까지 추월 금지예요. 1코너 지나면서 이제 추월이 되는데요. 스쿠테리아님 바짝 붙어가는데 여기가 딱히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단 말이죠. 이 모데나 서킷 자체가. 자, 바짝 붙어가는데요 일단은. 그렇지만 좀 밟을라 치면 코너, 또 다시 반대로 코너. 이거 좀 깊죠? 깊은데 이거 깊은 거 통과하고 나면 또다시 S자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추월을 못 추월할 수 있는 타임조차 주지 않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서킷이고, 이걸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앞차를 까는 거. 피자님하고 좀비님하고 컨택. 그렇죠, 지금 컨택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이드바이 사이드 오토메이티브 오토모티브. 여기서 한 대 더는 이거 무리. 이거는 지금 야르코 이 야르코 굉장히 좀 무리했던 주행이었죠. 이거는 지금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AI랑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인코노 무리하게 이렇게 찌름치면 나중에 욕먹어요. 정주님하고 앞에 지금 다시 한번 1, 2등, 1등, 2등 스쿠테리아님 인 노려보는데요. 이거 아직 사이드바이 사이드 못 들어왔죠.
아, 디펜스, 이거는 디펜스하기 최적의 맵인 것 같아요, 사실. 퀄리에서 모든 게 거의 가려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물론 샤나님은 저 밑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아마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코스 이탈하신 아, 분들은 코스 블루마르님 밖에 코스 아웃. 하실 때, 자, 뒤에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시고, 안전할 때좀 복귀해주세요. 뒤에 차량 올때 복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코스 아웃 했다고 무조건 빠르게 복귀하려고, 순위 복귀하려고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이 윤님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네요. 여전히 뭐 선두는 마사루, 그리고 스쿠테리아 나초 순서고요. 재즈님이 4등까지,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마세님입니다. 그다음에 H2님이 5등이고요. H2님은 지금 옆에서 애기가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기가 응원하면 보통 이게 응원이 아니고 방해가 되거든요. 예, 옆에 앉혀놓긴 했는데, 아,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와, 여전히 1등, 2등, 3등. 아, 스피님 백마커네요. 네, 스피님 뒤에 스피님 아, 뒤에 벌써 선두 1등 차량 오고 차량들이 나오기 있습니다. 시작했어요. 백마커 잘 비켜줘야 되겠죠. 아, 이러면 스피님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겠는데요. 이번에 왔나요? 아, 아니네요. 지금 차량들이 거의 다막 드리프팅입니다. 드리프팅. 차가 슬립 나면서 가고 있어요. 이 코스를 공략하는데. 1, 2등 붙었어요, 맞죠? 라인을 다르게 타보죠, 일부러. 일부러 라인을 다르게 타보지만, 와, 진짜, 이맵 누가 골랐는지 몰라도,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볼거 없는 트랙이다. 아, 이거 절대 초월이 안 나거든요, 컨택 없으면. 드라이버 분들은, 이거 하시는 레이서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서킷이고요. 아이씨, 뭘 봐야 되지? 예. 아, 참고로 이 맵, 변경된 겁니다. 사실 다른 맵에서 변경이 된 건데, 지금 재즈는 흔들리는데, 이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못 나가면 절대 인지르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번 라운드 안 하면 다음 라운드 맵이에요. 이거 6라운드 아, 맵이에요. 바뀌었습니까? 미리 땡겼어서요. 아, 지금 스쿠테리아 인지르면서 약간 5초월 성공했어요. 코스 이탈이죠. MF네 코스 이탈 조심해서 복귀해 주십시오. 역시나 딱 포인트는 딱한 군데죠. 1코너. 1코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1코너만 보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코너나 1코너, 그나마 스트레이트 긴 구간, 거기만 보고 가는 서킷인데, 중간에서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앞차하고. 아주 슬립 났죠. 슬립 나면 바로 뒤차가 붙고. 와, 여기 S자 진짜 환상적으로 깊네요. 라이커카님 뒤에 선두 차량 오고 있습니다. 네, 라이크카님 백마커. 블루 플래그 올라왔고요. 뒤에 석대, 넉대까지. 나초님까지는 좀 비켜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이제 들어가시면 조금 더또 비켜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제 한번 백마커가 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또 박빙으로 붙기 때문에. 아웃을 이거 좀 마세라 봐주실 팀이 때 방해를 아웃. 받나? 아, 이거는 H2님이 이득 아이고 봤죠? 아이고 H2님 이득 봤어요. 이거는 백마커로 이득 봤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재즈님 물었고요. 스핀 아, H2님이 추월 성공하면서 4등으로 올라섰고요. 재즈님은 슬림 나면서 순위 9등까지, 아스카 4등이었는데 순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게 뚫을 공간이 없죠? 여기서 H2 실수? 물었어요, 물었어요. 와, 아빠! 이거 다시 한번 아웃, 인. 그렇죠, 예, 인 조금 다시 빌 실내 수밖에 나와 없었는데. 있습니다. 아, 또 H2 디펜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 이건 굉장히 아쉬운 기회였네요. 오히려 뒤에 6등에 블루마루님 윤님이. 코스 이탈. 윤님이 다시 또 마세라티님을 압박을 합니다. 그 뒤에 근데 한대더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쉽게 뚫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추월 포인트는 1코너거든요. 여기 1코너 잘 치열한데요? 돌려면 여기서 잘 따라가줘야 돼. 아,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까? 7등, 12등, 이게 13등, 됩니까? 14등, 아, 추월 15등, 성공! 16등. 아, 이거 마세님이 바로 양보를 해줬네요. 윤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저기서. 아, 그렇지만 이거 좀 아웃. 아, 이것도 아웃으로 빠졌으나 그거 타임 때문에. 아, 이거 어느 순간 냐류코님이 또한입 먹었습니다. 마스님 굉장히 순위 하락을 하네요.
어떻게 보면 페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달리는 거거든요. 블루마로님 스탈 조심히 숨겨 주십시오. 어 어느 순간 정주 들어가세요, 예. 정주님이 1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게 또 야 내가 프로인데 내가 꼴찌에서 출발해도 한 자리수는 가야 되지 않겠나 약간 요런. 그리고 어제 아이레이싱 내가 와빵 잘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아 말하는 순간 추월이 당합니까? 살립니까? 추월 당합니까? 라인 다시 바뀌거든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스프라이트님이 좀 실수했죠. 아웃을 너무 밀어버렸죠. 미들라인 타면서 아 그럼 또 샤나님이 일단 12등까지 다시 올라왔고 중위권 굉장한 배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토 오토 아 여기서 샤나님이 정주님을 차를 돌려버렸어요. 조심해서 복귀해 주십시오. 아이레이싱은 아이레이싱이고 실제 레이스는 실제 레이스고 여기는 아세토 코르사다. 아 그런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까는 게 아니었나. 아 그 사이 스프라이트님이 오토모티브님을 추월하면서 2등까지 순위 변동이 있었고요. 샤나님이 계속 아 이거 샤나님 입 물었어요. 이거는 물었어요. 무조건 물었는데 아 컨택 아 이거 물었었는데 샤나님 역시나 이게 두 개 동시에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아이스징님 한 입 먹습니까? 이거 먹었네요. 이거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 징님이 너무 아 징님 너무 오 컨택 위험했죠. 야 이건 징님이 너무 소심하게 갔어요. 조금 더 아예 내가 이, 내가 앞이라고 보고 갔어도 될 뻔했는데 조금 소심하게 탔어요. 그러면서 다시 샤나님은 차례 내줬고요. 이게 차가 코스 아웃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게 레코드 라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단 잘 해야 됩니다. 저 차가 브레이킹 미스 나서 아웃을 해서 살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달리는 건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선두권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윤님이 4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1등 2등은 거리 차이 많이 벌어졌네요. 3등에 나초 4등에 윤 그리고 H2님이 5등입니다 6등 7등이 굉장히 또 박빙인데요. 오토모티브 좀비 샤나 11, 12등 아 지금 샤나 대 좀비 그 뒤에 나이스지까지. 좀비님 언제 들어왔죠? 아 좀비님이 앞에 있었네요. 약간 실수했던 것 같은데 와 이님 물면서 브레이크 잡아야죠 샤넬. 와 정확한 디펜스 결국 디펜스 성공했고요 좀비님이. 어 오늘 샤나 굉장히 지금 랩타임은 가장 빠른 랩타임 기록했거든요. 거의 상위권 랩타임인데 탑3 랩타임인데 이게 추월이 쉽지 않은데 아 마지막 코너 추월하면서 이러면 한 대 더 나이스 직리까지 아웃을 노려보는데요. 이거 좀비님이 아웃 열어줘야 되는데요. 그쵸 열어줘야죠 열어줘야죠. 브레이킹 아 여기서는 직님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거는 인라인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님이 우선권이 좀 빠지죠. 아 그러면서 그 팀에 정주님이 13등까지 들어왔네요. 마세님하고 아 지금 H2 마세 나루 아 나루코 아 여기서 컨택이 남고 H2님 올라갔고요. 마세님도 올라갔고 나루코님이 순위에 서였습니다. 아 나루코 나루코 어 이거 핸들링 어 뭔가요? 어 리탄가요? 아 갑자기 코스 아웃? 자 오늘 지금 굉장히 배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선두권 여전히 선두권은 지금 뭐 스쿠테리아 마사로 나초 변함없습니다. 4등 윤님까지 변함없고 지금 5등 6등이 H2 마세 굉장한 배틀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7등에 재즈 8등에 스프라이트 지금 샤나 그리고 백마커 지금 좀비 정주님 아 좀비 정주 지금 여기 굉장한 배틀입니다. 아 재즈 나루코님 지금 복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귀하세요. 자 브레이킹 아 이거 정주 이거 브레이킹 내가 이긴다는 거거든요. 오토모티브 코스 아웃 했고요. 정주 10등까지 와 단숨에 10등까지 올라갑니다. 샤나님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초반에 컨택으로 인해서 하이콘 최하이콘까지 쳐졌다가 9등까지 복귀한 거거든요. 굉장하게 지금 잘 따라가고 있긴 한 겁니다. 지금 재지님하고 스프라이트 7등 8등 배틀이 붙었습니다. 어째지 아웃을 한번 밀렸어요. 이거 브레이크 잡고 아 이걸 컨트롤 해내요. 무조건
박을 뻔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체진 라인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차가 계속 슬립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추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 이러면서 재진님 일단 디벤 성공했고 7등 8등도 굉장한 재미를 보여주네요. 아, 정주님 10등까지 올라왔는데 그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이제 한 반틈 정도 돌았습니다. 오늘 서킷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20바퀴 평소보다 몇 바퀴 좀 더 많거든요. 한 평소 15, 16바퀴 돈다고 하면 김윤사 리그 치고는 좀 바퀴수가 랩수가 많거든요. 그만큼 랩타임이 1분 13초 15초 정도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다른 맵에 비해서 랩스는 조금 많습니다. 아, 야루코님이 게임이 끊겨서 프레임 문제로 리타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 7등 8등 재지님과 스프라이트님입니다. 나이스 지그 오토모티브. 나이스 지그 오토모티브. 어딘데요 거? 12, 13등. 아, 12, 13. 나이스 지, 크, 나이스하게 추월하는데요. 아, 재즈님 코스 이탈 조심해서 복귀해 주십시오. 아, 다시 인라인 이거 유명하죠. 오, 모션. 네, 그치, 복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뒤로 복귀하세요. 다시 정주 스핀. 아, 스핀이 백마커고요. 아, 재즈님이 결국 코스 이탈하면서 9등으로 오순이가 말이 하라 그랬고 그 사이 샤나님이 8등까지 올라갑니다. 네, 스프라이트님은 7등을 유지가 됐고요. 자, 지금 1등, 2등이 좀 많이 붙어가는 듯한데 아니네요. 좀 거래 좀 머네요. 나초님이 3등이고요. 윤님이 4등, 5등에 H2, 6등에 마세님으로 블루마노님 코스 이탈. 지금 슬슬 코스 아웃한 차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에, 이것도 우유 나와도 저건 우유 나오는 거야. 아, 지금 H2님 지금 달리기 힘들죠. 아기들이 말걸기 시작했어요. 어? 우유 나오는 거야. 지금 뒷차가 요, 그렇죠. 마세님 바짝 붙었어요.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이건데 지금 요 애기가 물어보는 거죠. H2님 애기거든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옆에 앉혀놨는데 드디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뒷차가 이제 바짝 따라왔거든요. 하필이면 지금 말을 걸었기 때문에 랩타임이 처진 거죠. 집중이 안 되죠 지금. 애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이즈 나오는 거야. 다, 아, 말은 해줘야 되고 브레이킹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 코스 굉장히 어렵거든요. 뒷차는 따라오고 있고요. 5등은 해야 체면이 설 텐데. 빅샷 오토모티브 13, 14등. 아, 13, 14등 또 재밌는 장면 연출된다고 하네요. 아, 좀비님 실수인데요. 이게, 아, 이게 추월로 연결되진 않네요. 아, 빅샷 오토모티브 팀에 성공했고요. 뭐야? 인라인 나이스 직, 나이스 직 인라인. 이거는 오버슛 같은데요. 살립니까? 아, 컨택. 이거 나이스 직님 조금 네, 오버슛이긴 했죠. 오버슛이긴 했고. 아, 지금 마세님이 지금 H2님을 못 잡고 있네요. 클라우드 1등, 2등, 3등은 1등, 2등, 3등, 4등까지는 좀 굳혀진 듯하고요. 재즈 정주, 재즈 정주. 아, 9등, 10등, 재즈 정, 재즈, 재즈란 말이야, 재즈. 제 뒤에 선둔. 재즈. 재, 아, 재즈. 빅샷님이요? 예, 뒤에 선두 차량입니다. 아, 정주님 과연 한 자리 때를 들어갈 수 있느냐, 맞냐? 아, 중요하거든요. 오토모티브 내가 뒤에도 선두 차량 오고 있습니다. 9등 안에 드느냐? 아니면 10등? 10등이라면 저분은 이제 저 0자를 지어가지고 1등 했다고 뻥칠 수도 있거든요. 아이레이싱에서 아, 어제 굉장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아세토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아, 물론 늦게 와서 퀄리를 안 달렸다는 그런 또 한정이 있긴 하죠. 아, 이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난이합니다. 6렙째 들어갔네요. 자, 선두 이제 한 5렙 남았고요. 오토보팀님 뒤에 선두 차량 오고 있습니다. 선두 차량입니다. 어, 이거 인라인 자리 비켜주세요. 야, 저 라인 자체는 뒤차가 더 좋거든요. 세진님이 조금 벌어지는데요.
아 이거 실수했어요. 오토모티브님 여기서 재즈님 실수하면서 아 이거 너무 쉽게 내줬네요. 깔끔하게 정주님 오토모티브님 9등까지 올라갑니다. 오토모티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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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근데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 오토모티브님 오토모티브님 백마커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오토모티브님 라인 좀 비켜주세요. 오토모티브님 블루 플래그입니다. 블루 플래그입니다. 비켜주셔야 돼요. 선두 차량입니다. 선두 차량. 아 이거 교육이 안 됐네요 이분. 요거는 페널티 페널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팀 스피크 있어요 오토모티브님? 확인 좀 해주세요. 팀 스피크 에이 없네요. 없어요? 예. 팀 스피크 필수인데. 페널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님. 요거는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됐죠. 그 지금 오토모티브님이 지금 팀스피크가 안 돼갖고 지금 얘기 못 들으시니까 지금 저기 뭐야 선두권 분들은 아 지금 여기서 또 1등하고 컨택 났어요. 지금 오토모티브님이 지금 1등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앞차가. 선두권 분들은 좀 알아서 좀 적당히 적절히 좀 피해주세요. 지금 레이스 컨트롤로 어떻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좀 피해 좀 가세요. 예, 오토모티브님 지금 팀스피크가 좀 다운된 거 같거든요. 오토모티브님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끝나고 나서 페널티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고 기본적인 매너거든요. 선두 차량을 내줘야 된다는 거는. 메이드님 내일 달리시면 됩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내일 있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요. 모레도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 강님 슬립. 어 이제 H2님 또 위험했어요. 네 지금 복귀하시면 되고요. 자 마세님이 그 사이 다 붙었거든요. 5등 6등 과연 이게 여기서 이제 이기면 기분이 좋을 텐데 만약에 지면 애들한테 화풀이 할 수 있거든요. 괜히 발걸어가지고 옆에 앉혀놨더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마세라팀이 추월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세라티님은 남의 가정까지 생각할 사람은 아니죠. 열심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예. 남은 바퀴 수는 이제 한 두 바퀴, 세 바퀴, 예, 세 바퀴 정도 남았고요. 여전히 5등, 6등 굉장하게 배틀하고 있습니다. 백마커들이 하나, 둘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두는 선두권에서는 그 부분 잘 피해가야 되거든요. 아, 저 순위 변동 일단 13, 14등 오토모티브님이랑 비샤님이랑 만났고요. 조심해. 아이고 나이스징님. 나이스징님 코스아우. 그 뒤에 마사루님 2등 차량입니다. 재즈님 선두 차량이에요 뒤에. 자리 좀 양보 좀 해주십시오. 징님 뒤에 차량은 선두 차량이 아닙니다. 백마커입니다. 뒤에 오는 차량은 백마커입니다. 스피님 백마커예요. 네, 아이고 아 초코노 재즈님 코스아웃 했고요. 자 그러면서 스쿠테리아님이 이제 앞질러 나가면서 1등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비님은 또 백마커고 아 손이 굉장히 뒤죽박죽 됩니다. 재즈님하고 좀비님하고 뒤에 마사루님 오는데 마사루님 선두 차량이기 때문에 마사루님 비켜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좀비님 또 슬림 났고요. 이러면서 재즈님이 앞질러 갔고 재즈님도 이제 자리 양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2등 차량 예 양보해줬습니다. 근데 좀비님 어부지리가 일단 실패를 했고요. 그 사이 나이스징님까지 아주 괜히 굉장히 순위가 뒤죽박죽되면서 경기 재밌어집니다. 3, 4등 지금 배틀 치열하네요. 나초님하고 윤님. 나초 윤 3등 4등이 붙었네요 지금. 나온 바퀴 이거 돌면 라스트 랩입니다. 한 바퀴 반 남았다는 소리죠. 나초님하고 윤님 앞에 있는 오토모티브님이 지금 오토모티브 팀 스피크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비켜 가셔야 됩니다. 알아서 잘 비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백마커 신호를 못 뜨고 계시기 때문에 아 지금 비켜 아 비켜졌네요. 비켜졌네요. 예. 예 이제 블루 플래그 보는 법 알았나봐요. 아 이거 무리죠. 아 이게 슬립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풀 악셀 당겼거든요.
아, 윤님 상당히 도발적인 악셀링이었습니다. 이제 파이널 랩 들어왔죠. 파이널 랩입니다. 이대로 나초님이 디펜스 합니다. 나초! 스프라이트 마세! 가거든요. 스프라이트 마세! 스프라이트 마세! 와, 스프라이트 마세! 6등, 7등!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거는 100% 인라인 먹은! 이거는 스프라이트가 100% 추월 각인데요? 브리킹만 잘하면 되죠. 브리킹. 안쪽에 틈만 안 주면 돼요. 그렇죠. 틈을 안 줬죠. 이거는 뭐 깔끔하게 추월 나왔어요. 정주님 김여사리그 맞아요. 레이팅이 저보다 낮은 분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 분입니다. 자, 레이팅이 안 돼요. 마지막 3-4등 배틀이에요. 윤나초. 자, 파이널 마지막 3-4등 윤님이 마지막 한번 노려보는데요. 앞에는 스피님 백마커고요. 자, 스코테리아님 1등 수고하셨고요. 아, 스코테리아 마사루 꼬린했습니다. 자, 3등 누가 될 것이냐. 자, 3등은 이제 이대로라면 나초님이 디펜스 했네요. 3등. 네, 나초님이 피니시하면서 스프라이트님하고 보죠. 네, 피니시하면서 경기가 마무리 됐고요. 마세님이 추월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세 스프라이트 밀렸어요. H2님 5등으로 됐고요. 결국 스프라이트님이 6등. 그리고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마세님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와, 8등의 샤나, 9등의 정주. 자, 11, 12등. 11, 12등. 나이스 직 좀비. 여기 또 재밌었거든요, 아까도. 이거 됩니까? 왜요? 코너 하나 남았거든요. 아, 마지막 코너에서 앞차 실수 안 하면 사실 추월 안 되고요. 오토모픽이 저분도 뒤에 또. 아, 마지막 코너 아니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많이 감아야죠. 많이 감아야죠. 정주님 9등으로 꼬리 많이 감고 풀어야죠. 아, 나 두 바퀴 따인 것 같아. 그렇죠, 왔어요. 이거는 가속도 살립니까? 아, 라인 없어요. 너무 빠듯해요. 서킷이 10등의 재즈님. 아, 가속이 좀. 아, 됐어요. 마지막에. 아, 나이스직. 나이스하게 추월 성공. 마지막에 가. 멋있었습니다. 나이스진 11등. 아, 순위 변경됐어요. 살짝 접촉이 있었어요. 아, 약간 컨택이 또 있었다고 또 오토모티브 님이 13등. 약간 깠어요. 나이스가 깠어요. 예. 빅샤님 14등. 예, 이렇게 해서 MF 님 15. 순위가 마무리가 MF 님은 한 바퀴 됩니다. 돌아야겠네요.